안녕하세요. 김포의 씨. 김포의 여덟 번째 시 나마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하루 일과랑 훈련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요. 오후부터 훈련을 나가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상이나 그런 거 관련된 거 말고요? 네. 평소에 좋아하는? 미술이요. 미술 왜 재밌어요? 좀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제 운동 가는 길이어가지고. 운동하러 가는 데가 어디? 이제 김포 공설운동장으로. 네.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육상부나 뭐 운동선수라 그래가지고 혹시나 시비 걸거나 막 그런 친구들 없어요? 아,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의 씨. 첫 대회가 언제일까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김포 시대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요. 결승에서 이제 1위로 들어온 다음으로 초등학교 코치님께서 이제 스카웃을 하셔서 이제 육상을 시작해보는 것 같습니다. 엘진 선수만의 스트레칭 순서가 혹시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트에 앉아서 이제 폼롤러를 좀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기도 하고 이제 밴드로도 이제 여러 가지 가동성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훈련할 때 가장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거리줄 훈련을 할 때가. 거리줄? 네. 그게 어떤 훈련이에요? 말 그대로 긴 거리를 이제 반복적으로 뛰는 훈련인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숨도 많이 차고. 에진 선수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다 알겠지만 전 100m인 것 같습니다. 100m의 매력이 뭐예요? 그 순간에만 이제 긴장을 할 수가 있고 워낙 빠르게 끝나는 종목이다 보니까 되게 간편하고 편한 종목이어서 그게 매력. 선수 조혜진의 매력, 나의 매력과 강점은 이거다. 간지. 세컨버트 갈고 경기하실 때 어땠어요? 이제 제가 이 정도 수준이 되나 싶은 그런 압박감도 있기도 했고 그런 부담감이 좀 컸던 걸로. 육상 선수 조혜진이 은퇴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예요? 9초 때 진입이. 지금 공식 기록이? 개인 최고 기록은 10초 6기록. 10년 뒤에 조혜진 선수 앞에 붙어있으면 좋겠는 수식어.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나머지 조혜진? 네. 선 선수들 중에 롤모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수로는 김구경 선수. 해외에서는 이제 제이콥스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그 선수가. 그러면 제이콥스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국현 선수한테도 한마디.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유명해졌다고 체감될 때가 있었나요? 이제 대회를 많이 뛰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기자분들도 오시고 이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키도 엄청 크고 하던데 추후에 모델이나 연예계 쪽도 관심 있어요? 네, 들어온다면 할 생각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좀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그런 게 있어요? 좀 놀만한 곳으로 가가지고 햄버거나 그런 거 많이 먹고 노래방도 가고 주말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편이에요.
일단 선수로서의 식단 관리나 그런 거는 따로 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시즌 기간 때 한 4일 전부터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시기 외에는 그냥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단 조절할 때 그러면 어떻게 식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양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군것질을 초콜릿이나 뭐 과자나 그런 거 자주 지금 김포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시민분들한테 한마디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이 응원을 받을수록 많이 오르고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더 많은 성적을 내면서 더 좋은 기록과 더 좋은 성적으로 이제 많은 보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로서 나의 타이틀을 지어본다면? 나는 김포시의 땡땡땡이다. 희망. Thank you.